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경호원도 없이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. 궁이란 곳에 들어와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어. 네가 아무리 차갑게 굴고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래도 네가 내 옆에 있어서 가끔은 행복하고 가끔은 위로가 됐어. 근데 이젠 아닌 것 같아. 무슨 말이야? 힘들어졌어. 네 옆에 있는 게. 어디가? 네가 말했지. 2, 3년만 기다리라고. 그래. 2, 3년 후에 이혼해. 뭐? 그렇게 못하겠다며? 나 일방적으로 네가 하자고 하면 하고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그런 인형 아니란 말이야. 그렇게 힘드니 공생활이? 네가 정말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해줄게. 이혼을 먼저 얘기한 건 너잖아, 이 나쁜 자식아! 처음엔 네가 싫었으니까. 웬 낯선 애가 뜻하지 않게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것저것 물었어. 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삶이 모두 가짜인 것만 같았어. 내가 진짜라고 믿고 산 모든 것들을 넌 한순간에 가짜인 것처럼 느끼게 해.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. 내가 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? 그 말은 설마... 이젠 습관이 된 것 같아. 늘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허전한 것처럼 말이야. 그거구나. 습관은 고치면 돼. 습관은 어떻게 고치는 건데? 그것도 말해주고 가야지. 몰라. 그런 건 아는 것만은 네가 알아서 해. 진심이라곤 벼룩의 감보다도 없는 이 천하의 무생무라. 뭐 하는 거야? 이거 놔. 잠시만 이렇게 있어주면. 그땐 얘기하지 못했죠. 너무 어리석었죠. 이제 와서 이렇게 때우면 나 용서를 빌어요.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. 자존심 때문에 미칠 듯한 그리움에 망가지